아침 일찍 공원에 달리기를 하러 나가면 얇은 장갑으로는 손시림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날씨가 차갑다. 내일 모레면 벌써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라고 딱히 좋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설레는 게 크리스마스다. 술을 1년 정도 과하게 사랑했더니 체중이 무려 7kg이 늘었다. 그래서 요즘은 오래 달리면 온몸이 삐걱댄다. 궁녀지책으로 저녁을 현미 누룽지로 대신했더니 체중의 변화가 미약하게 느껴진다. 미약하게. 우리는 몇 그램에도 감동하지 않는가. 헉헉대며 공원을 달리다 보면 울긋불긋 단풍이던 나무와 갈대들이 눈에 들어온다. 머릿속은 요즘 벌려놓은 일들을 정리하느라 전쟁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연이라는 친구는 늘 변함없이 위로를 준다. 먹고 사니즘에 지쳐 나도 가끔 언둔을 꿈꾼다. 무려 하버드대까지 나와서 숲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까짓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싶다.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숲에 간 까닭은 의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삶이란 무척 소중한 것이니 나는 삶이 아닌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습관적으로 체념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다. 소로가 말하는 의도적인 삶이 뭘까? 솔직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한데, 세상 최애 캐릭터인데, 왜 우리는 남이 사는 방식대로 대충 흉내내면서 습관처럼 관성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왜? 사람들이 찬양하고 성공적이라 여기는 삶은 삶의 여러 모습 중에서 단지 한 가지일 뿐이다. 우리는 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모두 저버리고 단한 가지 방식만 따라야 하는가?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왜내 의도대로 삶을 살지 못할까? 영화 동주를 보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는 윤동주 시인에게 일본 순사가 친구 몽규의 반일 행적을 도운 죄를 인정하고 서명하라고 닥달하는 장면이 있다. 그때 동주는 울면서 이렇게 말한다. 따라다니기만 한게 부끄러워서 서명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림자로 살고 있지 않은가?